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콜 TV입니다. 눈이 하얗게 왔다. 댕댕이들 좀 있다가 겨울 왕국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대나무가 아주 눈폭탄을 만져서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15cm 이상 내렸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15cm 이상 내리는 때가 많습니다. 온통 하얀 눈을 이고 있습니다. 정원수들이 안전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온실은 안전한지 봐야겠습니다. 안전하네요. 채소도 괜찮군요. 6.8도. 네. 채도 대문이 눈폭탄으로 막혔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대나무 터널. 으쌰! 눈이 터널을 만들었어. 벌써 눈을 치우셨네요. 큰 길은 벌써 장비를 이용해서 눈을 치웠네요. 다시 들어가서 저도 눈을 쳐야겠습니다. 대문이 나무들로 막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목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네요. 자동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어요. 헐, 몇 년을 써온 삽인데 이제 완전히 끝장났네요. 삽을 살아가야겠어요.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늦게 가면 삽이 없거든요. 삽 그게 완전히 깨졌다. 다행히 제 차는 사륜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조심조심 갔다 와야겠죠? 강원도의 많은 차들은 대부분 겨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도 차량 9대인데 1년에 타이어 교체비만 3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타이어 값보다 교체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 합니다. 여기저기 제설하느라 바쁘시네요. 강원도 영동 지역은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라서 제설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제설 작업 잘못하는 시장은 재선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포크레인부터 트랙터까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제설 작업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곳으로도 벌써 1m 이상 온 것도 여러 번입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12월에 눈이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주로 2월에서 3월 초에 폭설이 내리는데 이번에는 12월에 내렸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얼마 만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하얀 눈을 이고 있으니 멋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시민들이 즐겁게 거리로 나와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강원도 북부인 속초 고성부터 남쪽인 동해 삼척까지 흰 눈으로 가득합니다. 다행히 도로는 눈이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녹던 눈이 얼어붙으면 도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어려운 길을 뚫고 눈삽을 사왔습니다. 하나에 4,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왔는데요.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삼날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먼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정도만 치워야겠습니다. 이런 날 계속 일만 할 순 없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눈 구경하러 가야겠습니다. 도로도 괜찮으니 한번 함께 가시죠. 어찌되었든 경치는 좋습니다. 경치 구경 한번 하시죠. 자, 즐감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